이름 없는 날 나와가지고 박식이주 굉장히 사는 거 박복하다. 박복하고 돈에 그리움 있거나 신랑에, 그러니까 남자에 있어가지고 크게 성불 없어라 하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자손을 이렇게 지금 남매 자손을 낳아놨는데 김씨의 여공 자손이 해외물을 먹든지 밖에 나가가지고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차라리 사는 게 나았었다 한다. 이 지금 우리나라 직성하고도 안 맞을 뿐더러 이 지금 아이가 외국물을 먹어가지고 엄마 품을 떠나고 그러고 의절을 하든지 뭔 수를 내도 냈었어야 되는 사주다. 그랬는데 신씨의 지금 이 사위별상이 네. 그 뭐라 그러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손이 그 굉장히 끼도 있어라고 영석하고 굉장히 사주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이 집안에 굉장히 그 공줄로 해가지고 이 자손이 빌어갖고 나온 자손이라 가지고 지금 김씨의 여공 자손이 만만하지가 않다. 지금 둘이가 만만하지가 않은데 지금 초네 살에 지금 자손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더좀 시끄러울 예정이다. 그러니 갑자생하고 음유생하고 사주 자체는 지금 이 궁합 자체는 맞지가 않습니다. 좀 어때요? 지금 뭐 별. 신씨의 지금 이 사위가요, 네. 굉장히 마음도 좋아라 했고 여러모로 굉장히 사람이 좋으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법 없이도 살아라 했고,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굉장히 어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속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신씨한테는. 그랬는데 그에 반해가지고 김씨의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한 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봤을 때는 신씨의 이 사위자손이 터질 수도 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무해무득하지 않겠죠. 한번 터졌다 하면 근데 이 아이가 이 사위라는 자손이 겪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근데 사위들 같은 경우는 다잘 모르지. 엄마들은 잘 모르거든. 왜냐면 그 장모한테 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애가 보면 좋아. 할머니가 보기에도 좋고. 근데 좀 미련한 자손이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눈물도 많고 사랑 많이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자손이라 지금 가정에 대한 뭔가 이 울타리 안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득하고 이런데 지금 그에 반해가지고 그 사위의 마음이 많이 크게 안 차는 것 같다. 그래, 김씨의 여공자손보다는 신씨의 사위가 조금 할머니한테는 마음이 좀 밍하다. 그좀 안쓰럽다 그럴까? 좀 안치롭다 그럴까? 그렇다. 그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겠지만 올해 내년에 좋을 일은 크게 없겠습니다. 뭐 경상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 이동을 한다든지 이러는 일은 좀 있어야지 돼요. 집털 이상. 네. 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이동수가 들어있고,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기 때문에, 뭐 문서 지고 이사 갈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는 것들이 아. 있어요. 그랬으니까 올해는 조금 놔뒀다가, 내년 수 돼가지고, 아홉수라 그래갖고 다 나쁜 거 아니니까, 그때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 같으면, 자손이 하나 더 있으라 했습니다, 여기에. 언제쯤 있을까요? 그게. 자손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계획을 좀 엄마 잘 잡아야 되는 게, 올해 이동을 하게 되면, 좀, 삼신에서 조금, 그, 민기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하고, 아이를 가지는 게 사실은 제일 수월한데, 이동이 되면서 임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또 공주가 어렵잖아. 그렇게 되면, 그지? 그랬으니까 계획을 좀 짜야 될것 같아. 삼신은 앞서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네 살이잖아. 괜찮아요. 삼신 될 겁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원래 예, 그게 제일 네. 올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해가지고 내년 수에 낳고 나서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년까지 있다가 그 날짜를 좀 잡아가지고 이사하고 나서 새 터전에서 몸을 푸는 건 사실 좋잖아. 근데 그 집에서 다시 재계약을 나는 했으면 싶던데 내 마음에는 이동은 되실 거예요. 만약에 한다 그래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 되면 좋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문서가 들면서 대주 앞으로 지금 이게 성주에 문서가 들면서 자손이 인구가 늘게 되면 이 양반도 좀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네 살에 돼지띠가 나오면서 그 자손이 나오면서 조금 민기적거리게 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합을 붙이는 애들 아니면은 금전에 성불을 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애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행운에 좀 이제 아다리가 잘못되면 또 그렇게 민기적 되는 수가 있어. 그랬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문서 이동 있고 삼신의 자손이 있습니다. 뒤에 있어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예정이고 올해. 그래놓고 나서 지금 박 씨의 기준님 보시는 것 같으면 원체 이 이름 없는 날에 나오신 그런 탓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불도 굉장히 세라 했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밤잠 못 자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불공 들이시고 하는 모양인데, 예? 여기에도 시주 있어라 했고, 그랬지만 이 시주로 인해 가지고 김 씨의 상남자손이 그 아들 자손이 조금 또그 줄을 좀 타는 것 같고, 그랬지만 이 자손이 한번 돈 가지고 조금 터질 수 있습니다 올해. 그랬으니까 뭐 그거는 자식은 어떻게 할수 없지.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지금 사위하고 지금 이 여공자 여공 이제 공주가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이제 직장을 계속 땡기는 나아요, 딸아는. 다녀야 되는데 상황이 어차피 엄마 못 다니게 돼.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씨의 사위는 너무 마음이 그렇고, 또 우리 기준 우리 저 딸내미는 또 마음이 또 반대로 또 너무 그래. 이게 조화가 되려 그러면 100% 신씨의 사위가 딸한테 맞춰줘야 되거든. 근데 그러고도 남은 직성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사위도 사람이단 말이지. 사람이 좋고 이래도. 근데 이제 뭐야, 우리 딸이 막뭐 난리가 나고 지랄이 나서 이런다는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얘가 똑부러지고 이러는 성미가 있고 직성 있고 이래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사위가 눌리는 쪽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직장을 안 다니게 되고 집에 계속 있다 그런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어디 갈까요? 그럼 또 이게 또 일로 오거나 이제 우리 자손한테 가거나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를 생각했을 때이 김씨의 여공자손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효녀노릇 하고 네. 막 씹고 막 뭐든 이렇게 하고 싶어. 맞아, 맞아. 네. 그런 마음 많이. 네, 마음이 너무 막 엄마한테도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좀이 마음이 굉장히 좀 어지럽다. 공주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엄마를 좀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천의 효사거든. 아무 내색도 안 하는데. 네, 천의 효녀야. 응? 엄마라 그러면 막 너무 막 부슬프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있더라도 반은 엄마한테 다리를 담그고 있습니다. 천의 효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신씨의 자손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잘 결정을 하면 됐고, 삼신 들 거고 이동해도 괜찮고 문서 들 겁니다. 걱정 안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짝이 하나 못 아직은 언제? 그 줄이 조금 있다 보니까 43이나 돼야 되지 않겠나. 43까지는 가야 돼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요. 배가 터졌어. 애 타질 거 없어요. 엄마도 그렇게 하고 많이 오는데, 애가 줄이 좀 받치는 쪽이니까, 그 이제 공주 자손이나 사위를 위해 가지고 비는 것보다 우리 아들 앞으로 해가지고 불공도 좀 드리고, 이게 백일초, 백일정성이라도 좀 드려놓고 이렇게 해내면 괜찮을 거예요. 그 줄이 조금 비쳐요, 여기. 사실 소인나 그래 돼야 돼요. 네네. 한 둘, 셋이나 돼야 그때 장가간다 어쩐다 하지. 지금 애가 마음이 막 그런 생각 자체가 크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 이게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맞아줘야지 이제 혼사를 하는 건데, 우리 김 씨의 자손이 아직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무슨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마음. 뭐, 혼사문이야, 열리려, 열릴라 그러면 열릴 수는 있어요. 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백날, 대문 열도 뭐 활짝 열어놔봤자, 자손이 마음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줄이 조금 있어요. 걷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김 씨의 자손이. 그랬는데, 우리 공주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삼신 아이가 지금 이미 점지가 된 상태고, 조만간에 아이가 들어설 모양이니까 이 자손들은 내버려 두고, 김씨 이 지금
아들 앞으로 좀 어떤 비방을 하는 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 어릴 때 옛날에 그 이제 무속 할머니 동네 할머니들 저 산에가 팔아준 데가 내가 몇 년간 불은 쓰거든요. 팔공산인데 그것만 하면 되나? 불을 쓰는 건말 그대로 뭐 마음의 엄마의 정성이겠지만 우리 같은 무속을 행하는 사람들 무녀들한테는 그런 게 사실 의미가 없죠. 우리는 가서 뭔가 내지를 난든다든지 뭐 불을 쌓으신다든지 뭐 이제 막 이런 무속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살을 거두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불공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일단 뭐 어떤 비방을 쓰든 어떤 방책을 쓰든지 간에 그 줄을 조금 걷어줘야 아이가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저 지금 우리 집에서 뭐 이사하는 그런 그건 없습니까? 이상한가요? 살고 있는 집. 그 주소를 알아야겠는데, 그럼? 여기, 크게 느껴지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 집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려워지거든. 이게 말이. 이 말이 어려워지고 이게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 거는 알고 뭐 모를 거는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상 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뭐이 지금 이 시대에 굿해야 돼. 내가 요새 굿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 그랬으니까 그거는 뒤에 이거 끝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사위하고 때문에 오셨으니까 일단은 삼신 들었고 지금 뭐 이동하는 거뭐 문제 없고 이 자손 줄을 좀 걷어야 돼요. 줄과 관련이 있는 얘기겠죠. 그 덕화 이야기를 할 때는 조상은 어차피 죽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물이며 뭐며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비방이나 이런 걸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시간 있으시면 좀 계셨다가 이게 요새 방송이라는 걸 찍어보고 내 유튜브를 해보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소스 같은 거, 그러니까 확 물려지는,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혹할 만한 것들이 사실 있어야 우리도 빛을 보고 이 그렇지. 조회수가 올라가야지만 유명해지는 거거든? 근데 내가 요새 이렇게 이걸 찍어보면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 그랬으니까. 굿도 하고 뭐 내가 뭐 어쩌라 저쩌라 욕이라도 하고 뭐 시원하게 뭐라도 좀 하면 차라리 조회수는 올라가고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뒤에 내가 그 방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더러 요새 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하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하고 일단은 그거는 놔두고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들 잠깐 못 가나 까나 그거 제일 궁금하고 다른 거는 뭐 딸년이 하나도 놀라 안 놀라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 그거밖에 삼신이 없어. 들었어요, 이미. 그랬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만 해결하면 되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됐어요? 정말 꼭 가요. 야, 갑니다. 가는데 또, 그거 잘못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려나 이런 걱정은 크게 하지 마요. 불필요한 것들은 해결하면 되니까. 맞죠?